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입니다. 자, 저희가 지난주였죠? 목요일날 네. 촬영을 하지 않았어요. 예, 저희가 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놨었는데, 그쵸? 네. 저희 편집부들의 미남, 미녀, 젊은 편집자들이, 야, 내가 크리스마스 때까지 니들 얼굴 봐야겠냐? 그러면서 안 했는데. 재밌었으면서 뭐. 그러니까. 돈이나 벌지. 어. 그러고 저희가 라이브 했었어요. 네. 와, 무려 2,800분이 넘는 분들이 참여해주신 끝에 대성황 속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만 기자도 곧바로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예, 네, 특별 썰도 많은 관심을 낳았습니다. 네, 아니, 네. 그 크리스마스 이브 날 제가 장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게 차에서 봤거든요. 애기들 재워놓고 차에서. 근데 너무 정보가 너무 많고 그리고 와 이거 혼자 이렇게 고생 이게 이 정도 정보를 얻으려면 이거는 전화 통화 한 24시간 해야 돼. 맞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네. 너무 뭐 미안한 마음도 있어서 다음 날 급하게 핸드폰을 켰었습니다. 네. 아기 예수가 태어난 이 아름다운 날에 지금 저희 얼굴 봐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면서 짜증나는 분도 있었을 거예요. 아, 너를 봐야 되나 하면서도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 주셔서 저희가 더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더 열심히 네. 준비하겠다는 생각 들고요. 네. 본방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라이브 뭐 이런 것보다 본방이 핵심이에요. 네. 네. 1번에 일단 나온 얘기를 꾸며보는 볼만찬 비하인드 시간입니다. 네. 자, 전북과 울산, 광주가 이제 감독을 선임을 하면서 K리그1 감독이 모두 결정이 됐습니다. 네, 시즌을 마치고 총 4팀 감독이 새롭게 선임이 됐습니다. 서울 박진석 감독을 시작으로 광주가 긴 논란 끝에 김호영 전 서울대행을 앉혔고요. 이러면서 뭐 트레이드한 꼴이 결국은 그렇죠. 됐고 네. 울산은 김도훈 감독 후임으로 홍명보 전 축협 전무를 앉혔고 전북은 모라이스 감독 후임으로 김상식 수석코치를 내부 승진시켰습니다. 네. 네, 지난 시즌 도중 부임한 수원 박건하 감독, 그쵸. 인천 조성환 감독까지 포함하면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절반에 달하는 6명이 교체가 된 겁니다. 포항은 뭐 김기동 감독, 뭐 그 대구 이병근 감독, 강원 김병수 감독, 성남 김남일 감독, 승격팀인 제주 남길 감독과 수원FC 김도균 감독은 그대로 팀 지휘봉을 잡고요. 이러면서 좀 감독과 새로운 맞대결에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시즌. 김호영 광주 감독과 좀 전화 인터뷰를 했었는데 서울에 악감정은 없지만 맞대결이 즐거울 것 같다. 즐거울 것 같다. 뭔가 좀 무서웠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조금 포인트를 잡은 것 같고 홍명보와 김상식의 현대가 더비도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썰들이 요새 너무 빨라가지고 네. 전부 다들 예측하셨던 대로 흐르는 상황이어가지고 네. 저희가 특별한 설명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은 임창우가 K리그로 복귀했다는 소식입니다. 저희가 이영표 대표이사 관련 이야기를 털어드리면서 네. 계속 이거는 한 두세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해외에서 뛰는 수비수 영입을 사실상 확정 지었다. 이게 임창우였습니다. 네, 뭐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셨을 텐데요. 이 대표 부임 전 사실상 큰 틀의 합의를 마친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임창우가 기량은 확실히 증명이 된 선수예요. 대표까지 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지난 5월부터 쉬고 있었다는 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7개월 가까이 지금 쉰 건데 그러니까 알와우다랑 계약이 만료 후에 팀을 못 찾았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금방 찾을 것처럼 얘기가 됐었는데 임창우가 올겨울 K리그 복귀로 여러 팀과 접촉을 했는데 뭐 전북, 울산 이런 팀과 접촉을 한 걸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을 요구를 한 걸로 알고요. 그러면서 다들 아 그래 좋기는 한데 이게 좀 쉬는 게 이러면서 좀 꺼려했거든요. 수원FC가 제가 알기로는 적극적으로였던 걸 알고 있습니다. 김호곤 단장이 임창우 선수를 워낙 잘 알고 있고 임창우가 무엇보다 이제 센터백, 측면 수비수, 수비형 미드필드 다 소화할 수 있으니까 네. 요 감각만 해결하면 금방 되지 않을까라고 관심을 갖고 있는데 결국 강원으로 갔고요. 조건도 괜찮았고 이영표 대표가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자 포항이 두 명의 베테랑 좌완 품었습니다. 네, 1987년생 라이트백 신광훈과 1988년생 측면 공격수 임상엽이 스텔야드로 향합니다. 두 선수 모두 김기동 감독이 직접 요청한 선수로 알려졌는데요. 네. 이게 뭐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왼쪽 측면을 봤을 땐 강상우, 송민규가 있잖아요. 거기는 뭐 K리그 최고의 왼쪽 라인인데 오른쪽이 항상 그렇죠. 조금 부족했었죠. 맞아요. 지난 시즌 라이트백 기억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뭐 전민광도 땜빵으로 썼었고 뭐 권한규도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그 자리를 확실하게 해줄 선수를 찾다가 아 그래도 포항맨 신강훈이 또 FA로 풀리니까 그렇죠. 빠르게 움직여서 신강훈을 영입했고 그 앞선에서 그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선수로는 수원 삼성에서 마찬가지로 FA로 풀린 임상엽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항이 돈이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이정류 네. 없는 쪽에서 매력을 느꼈고 무엇보다 경기도원에서 직접 요청을 했다는 것은 자기가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자기 네. 스타일에 맞겠다는 뜻이겠죠. 네. 네. 누구보다 김기동 감독이 베테랑, 초베테랑이었잖아요. 선수 시절에. 그 지난 시즌 도중에 오범석 데려와서 잘 써먹는 거 보고 아 베테랑이 필요하구나. 성민이 같은 어른 선수들 끌고 가려면
임창엽이나 신강호 같은 베테랑 필요성을 좀 느낀 것 같고 이들이 돌아오면서 다음 시즌에 뭔가 비대칭 전술도 좀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임창엽이 오면서 이광혁이 조금 더 여유롭게 부상 회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팔라시오스가 떠난다면 그 공백 어느 정도 메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서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인천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외국인 선수 관련 보도가 두 건 나왔습니다. 무고사가 재계약을 했고요. 해리슨이 영입이 됐습니다. 둘 다 저희 방송에서 언급을 했던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예, 무고사는 인천 레전드로 남고 싶어 한다. 그래서 그러면서 남을 거다라고 했었는데 2년 재계약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용을 좀 내막을 좀 보면은 사실 무고사가 다른 팀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일단 아니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외국 팀으로 이적할 경우에는 바이아웃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금액을 지불한 외국 팀은 일단 없었고요. 국내 팀은 이전부터 관심을 보였던 팀들이 있었지만 일단 국내의 경우는 바이아웃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 인천이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시장에 수준급 외국인 공격수가 많이 나왔잖아요. 펠리페, 일류첸코, 주니어. 그러니까 맞습니다. 인천이 원하는 금액을 제시할 수 있는 구단은 뭐 전북, 울산 뭐 이런 급의 구단들인데 이 구단들이 저 선수들을 원하기 때문에 무고사를 데리고 갈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또 인천 입장에서 또 무고사 내보내면 팬들한테 무지하게 욕을 먹는단 말이에요. 무고사는 진짜 지금 인천 팬들이 가장 사랑하는 선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천 입장에서는 아 잡아야겠다 하고 무고사도 아 특별히 뭐 이랬고 그러면서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조건도 꽤 좋게 맞춰준 걸로 알고 있고요. 2년 재계약을 하면서 무고사는 진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인천의 레전드로 남을 수 있는 사실 인천 입장에서도 아 자꾸 선수를 팔았는데 무고사 같은 선수 지키면서 우리가 이제 다른 지금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카드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결국 재계약에 성공했는데 여러모로 윈윈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진짜 이런 케이스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유럽 국가의 현역 국가 대표잖아요. 그 선수가 지금 한 구단, 그것도 시민 구단에 이토록 오랫동안 머문 기억은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맞아요. 그 무고사가 첫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 인천 입장에서는 어쨌든 잔류를 계속하는 그림을 무고사랑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런 기운을 이어가겠다는 뜻도 좀 있고요. 네. 자, 아시아 쿼터 자리에 해리슨 중앙수비수 선수가 들어옵니다. 워낙 이야기가 많이 퍼진 얘기인데 저희도 한 두세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멜버른 수비수 출신 수비수를 찾고 있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해리슨 선수, 뭐 델브릿지라고도 하는데 정확히 어떻게 등록명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팬들이 댓글 보니까 뭐 커밋이나 얀셀이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얀셀 선수 아니었습니다. 예, 해리슨 선수였고요. 이 선수도 많은 K리그 팀들이 지켜본 선수였습니다. 지금 호주 출신 센터백이 꽤 귀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수준급 선수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몇몇 자원, 한정된 자원에서 좀 보고 있었고 인천이랑 일찌감치 제가 알고 있기로는 11월 말부터 이 선수 얘기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다른 선수들 이 선수보다 좋은 선수 한번 봐볼까 찾아보다 했는데 특별히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선수를 결정을 했고 일단 센터백이 주 포지션인데 왼쪽 풀백도 뛸 수 있는 선수입니다. 왼쪽 풀백으로 호주에서는 더 많이 뛰었다는 얘기도 좀 있고 일단 스피드가 기본적으로 있다는 얘기고 인천이 다음 시즌 플랜 A가 3백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풀백과 중앙 수비를 소화할 수 있는 선수다. 그렇다면은 왼쪽 자리는 아마 이 선수에게 맡길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천 얘기 나왔으니까 오재석은 알겠는데 오반석은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이게 기사가 내려가는 바람에 그러니까요. 저희 지금 뭐 유튜브 댓글에도 지금 오반 선수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여쭤보시는 분 많은데 네. 딜 깨진 거 아니냐 뭐 이러는데 일단 협상은 진행 중입니다. 오반석 선수가 연봉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구체적인 금액을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그러니까 전북이 이적료를 없이 보내줘야 지금 인천 입장에서는 데려올 수 있는 그런 딜이 되는데 네. 그 협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뜸 기사가 다 됐다는 기사가 나왔으니 전북 입장에서는 인천에다 야 니네가 뭐 쓸데없는 소리 한 거 아니야? 인천 입장에서는 뭐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에이전트도 지금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특히 전북 쪽에서 조금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사가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인천이 오반석을 원하는 건 분명합니다. 네. 그 오반석도 인천행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반응 보이고 전북은 오반석을 보낼 생각을 갖고 있다. 네. 이렇게는 정리할 수 있는데 이 세 개를 종합하면 야 그럼 인천 가는 거잖아. 근데 협상이라는 게 그렇지가 맞아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충족이 됐다고 협상이 완료된 게 아니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뭐 이적료를 풀 수도 있고 이러다가 전북 이정료를 요구하면 그걸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되고 이정료가 생기면 당연히 연봉도 줄어야 되니까 선수 협상도 좀 바뀔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다 됐는데 뭐 이런 것 때문에 늦어졌다 이거 아닙니다. 협상 중이에요. 그건 정말 확실합니다. 예. 네. 그리고 원래 큰 선수는 협상이 이렇게 오래 걸리기 마련이니까요. 네. 조금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잠하던 네. 네. 제주가 영입 신호탄을 퐁 쐈습니다. 저희 라방을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네. 네. 송지훈 선수가
제주로 갑니다. 예, 예. 여기서 라방 들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엄청 옮기고 싶은 거예요. 제가 임금님이 이렇게 시키는 건 아니지만 남기고 싶으셨을 텐데 규칙은 꼬박꼬박 네. 지켜주시더라고요. 당연히 너무 감사드리죠. 네, 그래서 송준 얘기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온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갑자기 한번 드려봅니다. 제가 이전 방송에서도 송준이 이제 아마 만기자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그 문제 때문에 올겨울에 들어올 수 있는 센터백 카드 중 하나다라는 얘기를 드린 그렇죠. 적이 있었는데 박지수랑 송준. 네. 네. 송준이 경남에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커리어는 괜찮은 편이에요. 일본으로 네. 올림픽 대표도 했었고 중국에서도 잘했고 거기에 장신의 스피드 어느 정도 갖고 있고 왼발잡이 센터백이에요. 무엇보다. 그러니까 네. 굉장히 매력적인 자원이거든요. 포항이 가장 먼저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포항이 김광석이 나가는 게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하창래도 군대를 가기 때문에 센터백 지원을 찾았거든요. 네. 그럼 송준과 합상을 했는데 금액 차원에서 좀 안 맞았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 사이에 제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가 정훈이 왼발 센터백으로 이제 그 3백에서 한 축을 맡았었는데 전문 센터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자리에 뛸 수 있는 선수를 찾았고 송준을 푸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주는 내년에도 3백이 유력할 것 같고요.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경남 시절 수비 조직 이렇게 디테일하지 않았는데 남길 체제하에서는 다른 모습 보일 수 있다. 전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경남 같은 경우는 아주 디테일하게 수비 조직을 짜지 않았기 때문에 송준 선수 입장에서는 좀 흔들리는 있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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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길 경우는 워낙 정교한 수비 조직으로 유명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괜찮은 영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만기적으로 단독했습니다. 이규성이 성남이 아니라 울산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성남으로 갈 거라고 좀 생각이 됐었는데 결국 울산으로 향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구단 간 합의는 마쳤고요. 개인 협상만 마치면 던딜이 되는데 아, 개인 협상이 마무리가 아직 안 됐군요. 네, 그러니까 네. 선수 측에서 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초 그 울산 뭐야 올드 미드필더죠. 김동현이 떠난 자리를 성남이 이규성으로 메울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낸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김동현을 보낸다. 그렇습니다. 네. 상주 상무 시절에 정경호 현 성남 코치가 같이 했잖아요. 네. 다시 한번 같이 해보자. 전화가 엄청나게 많이 왔다 그래요.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냈고 이규성도 정 코치랑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리고 1부 리그잖아요 성남이. 그러면서 좀 도전을 하고 싶었는데 이야기가 잘 흘러가다가 김동현 건이 잘 풀리지 않았잖아요. 뭐 서울 간다 뭐 대전 간다 하다가 잘 안 풀리는 와중에 울산이 영입 레이스에 뛰어들었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창 기자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한국영을 가장 1번으로 원했지만 한국영은 나포세일 절대 팔 수 없는 선수로 좀 분류가 되면서 급하게 방향을 틀었고 이규성이 컨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규성을 그냥 현금으로 주고 데려오려고 하면 부산이 약간 안 받는 분위기였다 그래요. 그래서 뭔가 부산의 구미를 당길 수 있는 트레이드 카드를 한번 꺼내자. 근데 그때 페레즈 그 부산 감독이 박정인을 조금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 비하인드가 뭐 벤투 감독이 페레즈 감독한테 좀 박정인을 추천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어쨌거나 박정인을 주면 이규성을 보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갑자기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박정인 선수는 상당히 많은 구단이 원했던 걸로 아는데 네. 뭐 강원도 원했었고요. 수원 FC도 원했었고 네. 박정인 선수가 어렸을 때 뛰었던 모습을 보면 박스 안에 거의 지배자였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좋은 선수였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박정인의 니즈는 부산도 역시 갖고 있었고 그러면서 박정인의 현금을 얻는 방식으로 이규성을 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규성이 만약 개인 협상 완료돼서 이적이 완료되면 이제 윤빛가람과 재회를 하게 됩니다. 상주 상무 시절에 아래 윤빛가람 위 이규성으로 좋은 호흡을 보였거든요. 그 두 선수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이규성 울산 가면 백업 아니야? 신진호 있지 윤빛가람 있지 뭐 그렇지. 고명진 있지 올 시즌 중간에 박용우 들어오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한 관계자가 그러더라고요. 이규성이 그렇게 쉽게 백업으로 밀려날 것 같지 않다. 충분히 많이 뛰는 선수고 그 안에서도 분명히 역할이 있을 것이다. 아, 군대 가서 굉장히 좋아진 선수 중에 하나. 네, 군대 가서 이 축구 인생에 꽃을 피는 선수잖아요. 네. 그래서 이규성이 뭐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좀 있더라고요. 저희 이렇게 마치면 아쉬우니까 떡밥 하나 뭐 던져주시죠. 라이브의 지배자께서. 아, 제가 2부에 드렸더니 그때 제리치가 네, 그 하루 나오고 이제 그 사이에 나오는 바람에 야, 떡밥 다 됐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번엔 떡밥 1부에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각 트레이드가 될 것 같습니다. 삼각? 네, 3대1 아닙니다. 삼각 트레이드. 네. 네, 제가 볼 때는 올 시즌 가장 흥미로운 트레이드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세 구단이 연루된 삼각 트레이드가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요 네, 얘기 국대급 선수도 포함돼 있습니다. 예,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나중에 뒷얘기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단독 저희가 한번 써보죠. 네. 알겠습니다. 네, 기다려 주십시오. 네.